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장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거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2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래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자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윤의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아베아와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오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유나단과 하랄 사람 사가라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대 사람 이라와 이대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30인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오의 사람 엘리알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유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 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수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밭과 엘르세와 여리못과 브라야와 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슬과 아야소부함이며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손이 군대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일백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일천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나가서마자 저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호와 실레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6백 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권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리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세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면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워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지나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레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족장 유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알과 그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2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동족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여창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지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당에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